보면 우리 낮은 구역에 있을 때 아마 감독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아마 승섭이가 우리 낮은 구역 오면 승섭이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되고 여기서 영상에 보다시피 내가 이 사이에 끼었다가 이렇게 들어갈 때 왼발로 이렇게 넣는 분들이 되게 많고 얘네들이 이 공간들 내가 이렇게 끌고 갈 때 또 누군가 여기 나타나서 이 패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여기 이제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들어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 얘네들이. 그래서 뭐 너무나 잘 알겠지만 감독님 요구하시는 항상 어느 발 잡이냐에 따라서 앵글 잡아주고 개인적으로 이제 공간인 사람이 첫 번째 수비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뒤에 생기는 그림자가 좁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더 돌아서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리가 그걸 딜레이를 시킬 수가 있잖아.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좀 더 수평적인 우리 그동안 연습했던 수평적인 간격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하면 그렇다고 막 이렇게 당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미드필더 둘 여기 우리가 라인을 내렸을 때 여기 이 공간에 상대 들어오는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수들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다른 팀 같은 경우 세트피스 좀 볼게 다른 팀 같은 경우 사실 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때 상황마다 좀 움직이는 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크게 볼 필요 없는데 다 약속 풀려여가지고 영상을 한번 좀 보여줄게요. 자 지금 여기서 얘를 지금 후레를 만들려고 여긴 얘가 나와서 주민규를 여기는 우리 첫 번째 지금 우리의 따지금 채민이를 누르고 여기 있는 얘는 얘 멘트를 지금 블록해가지고 결국 얘를 후리를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네는 다 블록을 하고 후리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차 그게 꽤나 정확해 훈련이 꽤나 많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채민이는 누군가 와서 여기에 채민 누군가를 누를 수 있으니까 항상 좀 대비를 좀 해줘야 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아까 전에 채민이가 핵심을 잘 짚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든 여기서 이렇게 가든 결국에는 볼은 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거야. 얘는 지금 정보들을 다 깨졌거든. 다른 거 뭐 동준이 하나 비유를 하면은 이런 이 스크린 전술이 농구에서 많이 나와요. 픽앤롤이랑 픽앤캄이라는 용어인데 만약에 픽앤롤 하는 상황이 이제 스크린 하는 사람이 곧장 가운데로 들어와서 거기로 떨어진다고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외곽으로 앞에로 빠지면 채민이 형이 붙으면 되고 뒤로 나가는 거면 제가 따라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선수들이 하면 되는데 가운데로 왔을 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 생각에는 그냥 앞뒤로 그냥 이 구분을 나눠가지고 앞으로 빠진 사람 내가 잡고 네 뒷사람 뒷사람을 잡고 한번 와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거 같이 이거 소통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하는 여러분들이 운동장에서 판단을 하고 쉬운 걸 하면 돼. 근데 소통이 안 돼가지고 나가서 꼬여버리면 이게 더 안 되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좀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뒤로 3명이 스크린을 봐요. 뒤로 도망가는 사람 상대 헤딩 제일 강력한 두 명을 이렇게 찢어가는 걸 저희가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만약에 저기서 스크린 하는 사람이 가운데가 지금 나한테 주말 붙였어.
그만하세요. 다 맞아요. 다 말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스크린 걸어서 저희가 이쪽으로 교체해서 엔진 돌아가는 거를 자르고 도는 걸 여기다가 이제 제가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스크린을 건너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뒤집혀서요. 가운데가 먹히면 이건 위험한 상황. 가운데가 후리가 나니까. 제 생각은 그냥 아예 다 네 명 다 내가 이야기까지도 했어. 이게 지금 아예 좋은 거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대전이랑 할 때인가 그때 문혁 그 기억나지? 이렇게 했다가 골 먹어가지고 밖에서 감독님이 얘 변주수 같은 분야 그래가지고 땀 흘렸어 그때. 어? 이렇게 거는 거면 이게 제일 얘네가 블록, 예, 얘네가 블록 걸고 그런 거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공간으로 다 하고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어때?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아,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골 먹잖아. 골 먹으면은 다 나야. 오케이. 약속해 주세요. 다른 데 가지고. 이야, 너무 땀 흘리게 하지 마.